일주부터 임상이 시작됐습니다. 내 얼굴에 생겼던 기미가 얼마나 있었는지 고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. 점차적으로 네. 진해지고 번져가면서 한 기미가 있었던지 10년은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네. 근데 그 10년째 뿌리째 박혀있던 기미가 일주부터 달라진다면 고객님 얼마나 좋으세요?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. 흔들리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몸을 좀 회복하고 일어나는 동안에 흔들리면서 얘를 막 발라주면서 탈락될 수 있도록. 그리고 각질 제거하고 이거 바르시면 정말 좋고요. 그렇죠. 랑스크림 바르기 시작한 후로는 선크림을 꼭 같이 발라주시면 더더군다나 좋고. 약국에서 이렇게 보시죠. 아마 지금도 약국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거 보실 거예요. 약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고 저희 홈쇼핑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. 요걸로도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약국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죠. 얘를 그렇죠. 판매하게 해달라고. 근데 얘 나오는 수량이 적어서 저희 방송 수량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시즌 종료를 하고 가장 업그레이드 파워 랑스맥스가 나왔는데 효과가 좋아져서요. 전 정말 기미가 저도 애기 임신 때부터 생겼던 기미가 지금 한 9년, 애기 9살이니까 이제 9년째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기미가 요걸 쓰면서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크림이라고 하면 뻑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. 보통 미백크림이 좀 뻑뻑할 경우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이 상품 보세요. 싹싹싹 아무것도 안 했어요. 흡수가 끝났죠. 쫙 흡수가 됐어요. 그러면서 윤기가 번들번들 느낌이 아니고요. 굉장히 촉촉하면서 윤기가 올라오는데 내 피부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그 윤기의 톤을 맞췄어요. 그래서 여름에 아침, 저녁 바르시기에도 충분히 부담이 없고 네.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촉촉해지면서 피부 안쪽에 촉촉함이 느껴지고요. 맞아요. 거기에다가 얼굴의 기미가 네. 옅어지기 시작하는 건 먼저 놀라운 변화예요.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. 내 기미를 뭘 해도 잘 옅어지지 않았어 하셨던 분들. 뭘 하더라도 여름이 오고 나면 다시 까매져. 다시 짙어져. 아니면 봄, 가을 환절기에 일교차 심하고 우리 몸이 되게 피곤하다 느낄 때 있어요. 그럴 때는 햇빛이 없더라도 얘가 왜 까매질까? 기미가 왜 까매질까?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꼭 한번 발라보세요.